V, V. 가위 말고 V요. 네, 예, 엄지. 예, 네, 네, 왼쪽도, 엄지. 예, 네, 오른쪽도. 네. 캐릭터나 뭐 상황이나 그리고 작품에 대한 해석 능력이 뛰어난 배우였어요. 그래서 테이크도 사실은 별명이 투테이크죠, 투테이크. 두 개 이상 잘 안 간다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오시고, 그리고 아주 선명한 연기를 자신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은 굉장히 우아한 훌륭한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칭찬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공유 배우님은 네, 기대하겠습니다. 공유 배우님은 정말 인간성이 좋으세요. 앞에는 막 연기 잘하고 그냥 약간 할 말 없으니까 인간성이 좋으세요 이런 거 같잖아요. 아, 네, 아, 물론 네. 갑자기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우리 네. 수정 씨 인간성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네, 아니, 뭐, 아니 수정 씨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사람 좋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사람 좋고 프로페셔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기도 너무 많고 제가 이분을 캐스팅했었을 때는 진지하면서도 희극적인 자연스러운 연기가 동시에 가능한 배우가 흔치 않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니마이 마치 휴 그랜트 같은 이미지죠. 망가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녹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가능한 배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상대는 사실은 없어요. 물론 저 또한 연애 경험이 있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도 저에게 첫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첫사랑 혹은 사랑 첫사랑은 그냥 그 사랑이긴 한데 네.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정도. 첫사랑이라는 건 그냥 추억이 아닐까. 참 이런 얘기 들으면 난 배우들이나 저도 많은 분들 있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 늘 그런 얘기 합니다. 예. 여배우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뭐 좋은 팔자는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친구들 앞에서도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데. 그냥 약간 피식? 피식 정도. 네, 아니면 뭐 풋? 풋? 네. 내가 그때 너무 어렸었지. 예, 예. 아무것도 몰랐었지. 뭐 이런. 그래서 사실 예. 뭐 저는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좋은 추억이 없어서 그런 얘기지만. 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곧 이제 좋은 추억이 생기시겠죠. 자, 좀 워낙 동안이시니까 예. 그걸 좀 잘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어린 캐릭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또 매력적인 캐릭터를 그래서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런 얼굴을 갖고 있어서 근데 이거 약간 네. 내일 임수정 마원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겠죠. 안 했기 때문에 의식한 네. 거 예. 그래서. 걸러서 써주십시오. 네. 살짝 걸러서. 뭐 또 제2의 마원 나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아무래도 영화이다 보니까 네. 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노래를 네. 연습을 해서 녹음을 한 곡을 가지고 영화를 찍었죠. 박할린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그러던데. 네. 근데 예. 제가 그때 처음 뵀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뮤지컬계에서 너무너무 뭔가 훌륭하고 유명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처음 인사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네. 프로그램에서 네. 더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시게 됐잖아요. 박할린 선생님이. 네. 근데 실제로도 정말 그 모습 그대로시거든요.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네. 보인 모습 그대로. 근데 이제 덕분에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연습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최고! 김정욱 찾기. V, V, V.